이제 버틸 순 없다고. 에스파이터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개최하였는가? 에스파이터는 누가 개최하였는가? 첫 번째. 그러면은, 부산에 보노보노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의미의 전설이에요. 닉네임 보노보노. 이름 유동훈.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냥 다 팩트긴 하지만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부산 분들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저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그러니까 결과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분이 열었어요. 당시에 자신의 재력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었어. 네, 손트리는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착한데 조금 철이 없어요. 착한 애야. 근데 조금 철이 없어. 에? 아, 흰머리 보여요? 아이, 나 또 흰머리가 보이고 그래. 흰머리 그렇게 많진 않은데 또 그게 별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였네. 아무튼 누가 열었냐? 그분이 열었어요. 유동훈이란 분. 닉네임 보노보노. 부산 베트린들의 수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분이 재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 지금 상금 200만원이라도 크죠? 지금 상금 200만원이라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2006년인가? 7년, 2006년인가 2007년 초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승 상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잘 봐요. 그분이 열었어. 그분의 목표가 뭐였냐? 그러니까 아니, 킹오파적인 목표요. 당시 기준으로 킹오파 전국 최고수를 가리자. 그동안 이래. 아니 서울은 아이고 당연히 서울이 최강이지 뭘 말을 해 이러고 있고, 또 그 시각 부산연합, 아이 말 서울 새끼들 이거 씨 니네 그 말 감당할 수 있겠나 하면서 부산의 타쿠마가 씨 니네 다 적발할 텐데 뭐 이러면서 부산 세력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직 대전 세력은 약간 미약했어요. 대전 세력이 강해진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국구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부산에 사는 보노보로라는 의협, 자 의협심이 강한 자가 그럼 나의 재력도 보여줄 겸 내가 대회를 열어주겠다. 빠지는 놈 없어야 한다. 1등한 놈에게는, 1등한 자에게는 200만원을 주겠다. 2등에겐 100만원을 주겠다. 이래서 당시 기준에 200과 100이잖아요. 1등 200, 준우승 100이잖아요. 지금 열리는 어떤 대회보다 크죠? 그래서 다 눈이 뒤집혔어요. 전부 다. 당시에는 더 컸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갓 보노보노자, 갓 유동훈님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저도 당시에는 현역이었거든요. 당시에 현역이었고 저는 제가 킹오브를 2011년까지 끈을 안 놓고 했는데, 2011년까지는요. 여러분 지금 저보고 승부욕 강하다고요? 에휴, 2011년까지의 배논이 지금 배논을 보면요. 진짜 싸대기 갈깁니다. 이런 병신을 봤나 하면서 막, 너 씨발 이따구로 하고 싶냐? 그냥 존나 싸대기 갈기면서 때려쳐 이 병신아. 때려쳐. 뭐 씨발 한 번이라도 졌다고? 한 번을 졌다고? 뭐 씨발 소년한테 졌냐? 아니라고? 한국에서 졌다고? 아유 병신 새끼. 때려쳐. 2011년까지의 배논이 지금 배논을 보면요. 100% 그 말이에요. 100% 그 말하고 존나 패요 진짜. 당시에는 저는 승부욕도 장난 아니었고 그냥 딱히 져본 적이 없어요. 2011년까지 제가 게임 끈을 안 놓은 그 시점까지는요, 누구를 상대로도 상대전적이 위에요 제가. 그래서 누가 저를 한국 1위로 인정하든 말든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로는 저도 자신이 있어서 뭐라고 말을 내뱉었는지 알아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웃으면서 뭐라는지 알아? 아 선입금하면 안 되나?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선입금 하면 안 돼? 2등이나 가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개드립 치고 다닐 때 존나 재수없죠. 그래서 옆에서 들어주던 불마는 얼마나 암이 걸렸겠어. 근데 불마가 건강해가지고 망정이지. 건강하지 않은 애였으면 벌써 암 걸렸지. 그러니까 S파이터는요. 제가 2007 한중전, 그러니까 상하이 오프라인 한중전에 가기 전이에요. S파이터 우승자였기 때문에 내가 2007년 한중전에 가서 5대5 한중전에서 내가 대장이 된 거야. 아니 내가 뭐 근용이에 대해서 비하한 게 뭐가 있어. 근용이 그때 당시까지는 사실인데, 근용이가 그 이후로 약간 나도 정말 각 잡고 열심히 나 이고크 해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독하게 맘먹고 연습한 건 그 훨씬 나중에 일이에요. 근용이는 근용이가 강자 대열에 들어.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에스파이터까지는 대전이 아주 강한 세력은 아니었다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에스파이터가 2007 한중전보다 먼저예요. 에스파이터가 2007년 초에요. 맞아. 내 기억이 확실해. 2007년 초예요. 상하이 한중전은 2007년 5월인가 봐요. 추억은 뭐가 돼? 어? 아하. 자, 아무튼 자 100% 팩트를 얘기합니다. 100% 팩트예요. 2007년 초반에 에스파이터 한중전이 열렸고 거기에서 우승한 게 저였기 때문에 제가 2007년 5월인가 6월인가 7월인가 5, 6, 7? 7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 5, 6, 7 중에 하나야. 근데 약간 더웠던 걸로 봐서 7월달이었을 것 같아. 상하이에 갔는데 더웠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제가 대장이 된 거예요. 5대5 한중전에서. 오프라인 한중전 상하이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썰이 얽혀있는데, 일단은 서울에서 서울 예선을 했고 부산 예선을 했고 대전이랑 대구 합쳐서 예선을 했나? 대구는 부산 쪽으로 예선을 하러 갔는지 대전 쪽으로 예선을 하러 갔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울 예선, 부산 예선, 그리고 그 다른 예선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세 군데 예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서울, 부산은 확실한데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서울 예선은 제가 우승을 했어요. 제가 우승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 서울 고수들을 다 꺾고 자 대부분 다 참가했는데 거의 다 참가했어요. 거의 다. 99%. 그래가지고 제가 다 순탄하게 꺾고 올라가서 서울 예선에서 일단 시로랑 한번 만났었지. 조별 리그에서. 조 리그에서 만났는데 이제 시로를 내가 리그니까 그때 3선승 리그였어요. 시로한테 내가 3대2로 이겼다. 3대2. 시로한테 3대2로 이기고 그때 저랑 제가 가장 경기하던 대상은 둘이에요. 동래형이랑 시로 둘이에요. 동래형이랑 시로가 제일 껄끄러웠는데 서울 예선에도 둘 다 만났어요. 당연히 피해갈 수 없어. 껄끄러워도 만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대회인데. 그래가지고 시로를 조별리그에서 3대2로 이겼고 동래형을 결승에서 동래형이었어요. 결승에서 동래형인데 동래형한테도 그때 몇 선승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점 차이로 이겼어. 지고 있다가 역전해가지고 1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 예선은 우승을 했는데 서울 예선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클락 라이프는 전혀 안 했고요. 저는 무조건 이효리 고로 가갸였어요. 아 베니마루 이효리 고로 가갸가 기본이고 쿄로 귀찮게 하는 애들은 베니마루 이효리 고로 가갸 무조건 죽해. 그리고 쿄로 귀찮게 하는 애들만 혼쭐을 내주려고 베니마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 그때 후픽 절대 없었습니다. 무조건 1번 이효리 2번 고로 3번 가갸였어요. 당시에 한국은 가드 유지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가드 유지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갸를 가장 믿는 캐릭터였어요. 가드 유지 없는 상태에서 가갸 졸랐어요. 지금도 만약에 가드 유지 금지다 뭐 그런 룰이 생길 수는 없지만 생기면은 가갸 이치고 그 치즈로는 논외지만 이고크보다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일단 대시가 무지 빠르고 기본기가 길고 거의 머리 잡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드 유지 없으면 가갸 악몽이에요. 진짜 세요. 가드 유지가 없으면. 근데 가드 유지가 있으면서 가갸가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고로처럼 가드 유지를 해? 안자약발 맞고 진초나 쳐먹어라. 이런 게 없거든요. 옛날에 네오웨이브 시절에 아 또 네오웨이브만 얘기하면 또 계급화 시키는데 오락실 네오웨이브는 진짜 98 이상의 명작이었어요. 그때 기태이가 나에 대해서 고마운 말 해줬지.
같이 기태이가 나한테 베니마루 맞짱 하는데 프리게임이었어요. 근데 기태이가 나한테 엄청 많이 당했어. 베니마루 맞짱에서. 그때 당시엔 솔직히 내가 게임을 더 많이 했고 기태이가 아무리 재능이 넘쳐도 그때 당시엔 내가 완전 현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태이가 대전에 돌아가서 베니마루는 동욱형 미만 다 잡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는. 기태가 고마워. 고마워 기태가. 사랑해. 근데 지금은 지금 베니마루는 네가 짱이지.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당시고 지금 베니마루는 네가 짱이지. 아무튼 형일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상금이 워낙 컸잖아 에스파이터가. 그래서 예선 전에 이거는 사실 극비였는데 이미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때 당시엔 비밀리 했어요. 비밀리에 매드클랜 3인방이 연습했어. 저 동네형 그리고 불마. 근데 그때는 동네형이랑 불마란 닉네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닉네임도 동네형도 없었고 불마도 없었어요. 2007년이잖아요 2007년 초잖아. 인방 그런 게 없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베논이 맞아. 난 이미 베논이야. 근데 그냥 연준이는 불마가 아니라 그냥 얌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동네형 본명이 이광노잖아요. 근데 이광노라고 친구끼리 이광노라고 하니까 정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랑 얌치는 그냥 조광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광노랑 조광조랑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 친구끼리 그 뭐냐 별명 붙이는 데는 별 이유가 없는 거 알죠? 그냥 광노라고 하니까 정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광노라고 하니까 그냥 당시에 되게 유치했는데 그냥 미친 노인? 미친 노인 막 이런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는 광조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당시에 광조랑 얌치랑 저랑 셋이서 비밀리에 연습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 건대울놀이야. 건대울놀. 건대울놀. 그래서 건대울놀에서 셋 다 근처에 살았거든요. 저는 성수동. 지금 서울의 숲 앞에 살았고 불만은 자양동. 광조도 자양동. 그래서 건대울놀에서 셋이 비밀리에 연습을 했는데 왜 셋이 삼국지였어? 유비 관우 장비. 자, 한날 한시에 모여 에스파이터 상금에 한해서만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당시에 셋 다 돈이 좆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가 유비지. 도원결의를 해가지고 어떤 도원결의를 했냐. 우리 셋이 비밀리에 연습을 한다. 야, 우리 연습한다는 거 비밀이다. 이러고 1등이 200이고 2등이 100이고 3등이 50이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350이잖아요. 다 합치면은. 350을 셋이서 나누자고. 그러면 얼마죠? 한 115만원 정도 되죠. 그쵸? 한 뭐 정확히는 안되더라도 11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15씩 나누면 345잖아요. 그리고 5만원은 맛있는거 먹고 차비로 쓰자. 이래서 셋이서 115씩 나눠가지기로 하고. 우리는 무조건 상금을 나눠가진다. 목표 셋이서 1, 2, 3등 해가지고 상금을 나눠가지기로 한다. 낄낄낄 하면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연습할 때 존나 해봤더라고. 내가 그 이후로 매드 내전을 안 해. 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매드 내전을 안 해. 진짜 오락실에 하는데 그냥 게임하다가 몇 번이고 의자에 옆에 의자에 손이 갔다가 아 참자. 그리고 다시 아 의자에 다시 손이 갔다가 아씨 참자. 이래 자 몇 번이고 이러면서 존나 열받으면서 연습했습니다. 게임을 아니 뭐 이따구로 해. 진짜 게임을 존나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냥 미친놈들이.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정파 스타일로 열심히 저 혼자 심리전으로 열심히 하고 그냥 불마랑 동네형 야비에 당해가면서 피난을 수련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진짜 아주 제대로였어요. 불마랑 동네형 개야비에 당하다 보니까 다 쉬워 다. 갔더니 다 애들 장난이야. 진짜 대회 나갔더니 전부 다 애들 장난이야. 여러분이 아는 모든 고수가 다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예선도 무리 없이 우승했고 결승에서 동네 형만 역시나 존나 어렸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승을 했어. 근데 그래서 1등 상금이 30이었고 2등 상금이 15. 예선에도 상금이 있었어요. 1등 30, 32등 15였나? 그래서 저 30, 동네 형 15. 그리고 불마는 어쨌든 그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불마가 4등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 예선 상금은 예선 상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야 이거 그냥 안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안 나눠 가졌어. 안 나눠 가졌고 이제 진짜 본 게임은 본선이잖아요.
부산 예선에서는 1등을 이상민 님이 한 걸 알고 있어요. 이상민 님은 제가 되게 존중하는 높게 치는 유저예요. 되게 잘했어요. 2000년도 당시에 제가 킹 오브 2000을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단체전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개인전을 조금 연습하고 갔는데 부산의 이상민 님한테 2000을 졌던 기억이 나고 그분 참 잘해요. 근데 그 98은 그래도 에이 98은 좀 뭐 비빌 레벨인가? 막 약간 이렇게 자만을 하고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상민 님이 1등 했던 걸로 기억하고 2, 3등은 누구였는지 모르겠고 그 대회 주최자이신 보노보노 님도 부산에서 본선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쪽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우리의 그 격계를 열심히 하시던 그 전영진 님 있잖아요. 우리 태양의 아버지님이 이제 어디 대전 지역 1등으로인가 올라왔을 거고 근용이가 S파이터 본선에 참여했던가? 아니요. 근용이는 S파이터 본선에는 못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외에 여러분이 알만한 고수는 뭐 러시큐님 그냥 다 님자 붙일게요. 러시큐님 그 다음에 빠그리님 빠그리님은 리얼쿨가이라고 하거든요. 리얼쿨가이님 또 바슈님 이때 당시에는 바슈님의 주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바슈님이 잘했어. 그 외에 등등 뭐 시로님은 당연히 아유 우리 시로님을 뺄 수 있나 오프라인 마지막 오프라인의 지존 내 기억 마지막 오프라인 지존인데 내가 아 시로라면 모든 걸 양보하고 내가 나올 수 있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시로님도 있었고 아 방금 네이버로 얘기했지 예선에서 3대2로 이겼다고 아무튼 그렇게 드림팀이 구성이 돼서 본선이 시작이 됐어요. 형 1위는 이미 접었습니다. 형 1위는 네오웨이브의 오락실에서 네오웨이브 재밌다고 저랑 네오웨이브로 형 1위랑 저랑 그냥 배틀기를 전부 불태워버렸죠. 개인전은 내가 다 우승. 단체전은 나랑 형 1위랑 얼마 전에 제 방송에 게스트로 온 박화량님 있죠. 셋이서 KCP 인세인이라는 팀으로 단체전 다 우승하고 개인전은 제가 다 우승하고 네오웨이브는. 네오웨이브는 뭐 저의 황금기였죠. 그 네오웨이브가 끝나면서 형 1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형일이는 나 얘기해줘야죠. 킹 오브 역사 개론을 하면서 형일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교수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튼 본선이 이제 재밌죠. 그렇게 모든 고수들이 다 모였어요. 형일이는 어차피 은퇴를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역 싸움이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장난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싸움이 있었어요. 지역 싸움이 서울과 부산끼리에. 근데 저도 그때 참 미친놈이었어요. 저도 그때 참 미친놈이었고 자부심을 떠나 자부심이 아니라 거의 자만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약간 마인드가 아이고 부산분들 뭐씨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아이고 실력으로 싸우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시비를 걸어? 이러면서 약간 막 아웃 오브 안중?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상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리그와 토너먼트가 섞여서 했는데 그냥 일단 전부 다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아우 대회 때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제가 시로보다 전적이 좀 조금 이었어요. 시로에 대한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팩트로 제가 시로보다 전적이 조금 이었고 그 이후 전적은 시로가 저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시로가 오프라인에서 저보다 더 잘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 분명 시로 띄웠다 팩트로. 그러니까 앞에 팩트는 얘기할게요. 아 근데 시로를 계속 만나는 거야. 예선에서도 만나서 3대2로 이겼고 그리고 에스파이터 본선에서 또 만났어. 근데 또 그때 7대6으로 또 이겼어요. 아 아니구나. 내가 예선 때 좀 쉽게 이겼구나. 예선 때는 쉽게 이겼었다. 예선 때는 3대0으로 이겼었어. 쉽게 이겼었어 예선 때는. 그런데 본선에서 7선승인데 7대6으로 이겼어요 제가 시로를. 저 시로가 아마 패자부활전 갔다 왔거나 그랬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제가 7대6으로 겨우 이기고 나도 만나기 싫었지. 시로 같은 강자를 7대6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 상대는 또 시로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저 다 순차적으로 이기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준결승에서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동네 형이랑 태양이 아버지 당시 닉네임으로는 쓰레기였습니다. 동네 형과 쓰레기가 준결승 여기서 하고 저랑 시로가 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준결승이라 다른 사람이 있구나. 내가 시로랑 결승에서 붙었으니까. 아, 자, 정확한 건 이거예요. 저랑 시로랑 결승. 동네 형이랑 쓰레기가 3, 4위전 했구나. 그게 맞는 것 같다. 기억이 맞아요. 저랑 시로랑 결승전하고 동네 형이랑 쓰레기랑 3, 4위전 했어요. 3, 4위전에서는 동네 형이 약간 그래도 쓰레기한테 당했습니다. 둘이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으로 당시 실력은 동네 형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오히려 동네 형이 시로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당시에는 시로보다 더 만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진이도 참 센스가 있고 다 고수기 때문에 전략이 있단 말이야. 또 동네 형 고로 대책으로 장관을 가지고 나왔네. 동네 형의 고로 대책으로 장관을 가지고 나와서 장관으로 막 그냥 고로 뚝배기 깨면서 당시 고로 지금도 고로로 장관이 어려운데 동네 형이 장관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잘한 게 아니 쓰레기라고 하지 말자. 당시 닉네임이긴 하지만 태양의 아버지가 잘한 게 장관으로 고로도 잘 상대했지만 크리스 같은 게 넘어와도 상대를 되게 잘했어요. 보니까 각행 같은 거 철구로 기 모아가지고 테크로면 카운터 각행 뚝 하고 배로 쳐주고 그 다음에 막 감히 동네 형한테 연잡 싸움을 했어. 근데 은근히 동네 형도 그 당시에 빨리는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잡으로 막 미친듯이 둘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데미지 빼고 각캔 빼고 막 이러면서 크리스도 좀 옆에서 보니까 잘 상대했고 또 이제 고로 적용용으로 나온 거 맞아요. 둘이서 치열한 후픽 싸움을 했는데 당시 후픽 싸움의 승자는 태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동네 형이 태양의 아버지한테 1점 차인가로 졌어요. 그리고 동영 그때 여친 있었던가? 아 맞아요. 연애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연잡력이 약했구나. 맞아요. 그때 연잡력이 조금 약했던 이유가 그거야. 그 이후로 무섭도록 강해진 이유가 그 시점이 연애 막바지였던 것 같아. 풀사가 날카롭네. 내가 왜 그때 동네 형이 연잡력이 약했지?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팔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불상사를 맞았어. 그래서 뭐 그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의 장수들을 봐도 항상 여자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자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진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의 아버지가 그때 잘했던 거고요. 어쨌든 결승에서 저랑 시로랑 만났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뭐 재미없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사실요 제가 좀 지쳐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랑 세 번째 만나잖아? 그러면 실력이 비슷하면은 그 전에 이겼던 사람이 점점 불리해져. 자 예선 때 제가 3-0으로 이겼죠? 본선 초중반에 만나가지고 또 7-6으로 이겼죠? 결승에서 또 만나니까 세 번째 대결이잖아요. 아 진짜 시로 같은 강자를 몇 번에 만나야 돼. 결승에서 예선 결승에서는 동네 형 만났었고 아니 근데 동네 형은 딴 사람이니까 둘째 치자. 시로를 세 번째 만나니까 아 결승전에서 시로랑 했는데 여기서 썰이 있어요. 저만 아는 썰이고 나중에 시로한테 솔직 고백했어요. 제가 에스파이트 예선이 끝나고 아 예선 전이었나 예선이 끝나고였나 대회 주최자이신 보노보노님과 사이가 아주 틀어졌어요. 나는 이 보노보노님 뭔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 괜히 부산 분들에 대해서 공격이 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뭔가 내가 믿지 못할 것 같은 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 이 형님 믿었는데 좀 이상하다. 멀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부산이 전부 저의 슈퍼 극 안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걸 깔아놓고 무슨 자 첫 번째 하던 얘기 할게요. 제가 시로랑 세 번째 만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시로를 세 번째 만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 시로 같은 강자를 세 번째 만나니까 아, 두 번이나 이겼는데 또 이겨야 돼 얘를. 어우 지겹다. 진짜 얘가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 세 번째 하는데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붙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두 번 이겼던 사람이 불리해져. 나는 지치고 시로는 진짜 씨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동욱이 형 이긴다. 씨 나를 두 번이나 너 매겨? 나를 두 번이나 물론 시로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고 있을 거야. 나를 두 번이나 매겨?
이번에는 이거 결승전인데 이거 무조건 이긴다. 상금 200만 원은 내 거다. 이렇게 도끼를 품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시로는 도끼를 품고 나는 좀 지쳤어. 아, 시로랑 세 번째 이겨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밀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내가 그때 선픽맨이었잖아? 내 사전에 상성이란 없었단 말이야. 아, 근데 2열이로 시로 로버트 존나 어려운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아마. 시로가 2열이 로버트 가갸가 주키였고요. 저는 2열이 가갸 고로가 주키였고요. 결승 13승이었습니다. 근데 13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이 빠지고 시로는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그래도 열심히 했죠. 왜냐면은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원래 계획은 1, 2, 3등을 누가 하든 간에 1, 2, 3등 해가지고 상금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불마가 8강에서 멈췄어요. 상금이 1, 2, 3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불마가 8강에서 멈추고 동래형이 태양이 아버지한테 져서 4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금권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직. 아니 물론 저는 결승이니까 상금권은 들어갔죠 이미. 근데 나라도 1등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시로가 너무 도끼를 품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시 로버트 최강자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일어난 한일전에서 시로가 로버트로 혼자 15연승인가 했어요. 거의 미친 로버트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뭐 세계 최강 로버트였어요. 뭐 물론 아직 중국에 가기 전이었지만 아 진짜 심지어 진짜 그런 마음에서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시로야? 우리 베레기 씹주작 할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뭐 속마음은 그랬는데 아니 절대 그럴 순 없죠. 그냥 잠깐 재미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언정 당연히 승부는 가려야죠. 대회인데 신성한 대회인데 관객들은 뭐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순 없는데 장난이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드의 명예를 쿠로야키님이 자 50점 드리겠습니다. 쿠로야키 학생 잘했어요. 50점 플러스 50점 추가 비슷했습니다. 제가 시로한테 진짜 분투했는데 8대9로 지고 있었어요. 8대9로 8대9로 지고 있었는데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어. 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나 할 만큼 했다. 아우 나도 너무 힘들다. 이 정도면 잘했지. 아 시로한테 앞에서 두 번이나 이겼는데 시로한테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아 결승전 뭐 시로한테 양보한다고 뭐 하늘이 두 쪽 나나? 와 이거 200만원 탈 거 100만원 타면 뭐 그냥 그걸로 밥이나 먹지 뭐.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제 건너편 시로 측에서 막 무한의 함성이 들려오는 거야 막. 어떤 함성이 들려왔냐? 부산 응원군 한 20명 정도가 미칠 듯이 막 시로를 응원하는 거야. 약간 저에 대한 비하도 섞었어. 아주 약간 좀 강도 약한.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라지고 시로한테 양보하자. 이런들 자 그때 당시 마음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베논이 1등이든 시로가 1등이든 어떠하리 우리 같이 사이좋게 얽혀 그냥 천세 만세 누리세 막 이렇게 막 시조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냥 현타 와가지고 놓으려 그랬는데 진짜로 그 부산분들 20명이 미칠듯이 시로를 응원하고 약간 저에 대한 약간 놀리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계열받는 거야. 속으로 진짜 져주려는 마음 한 개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물론 져준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진짜 존나 열심히 해. 내가 여기서 지면 사람이 아니다. 존나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예 갑자기 없어지던 승부욕 지쳐가던 체력이 부활을 했어요. 진템 모드로. 그래가지고 2연승을 했습니다. 2연승을 했는데 막판에 제가 좀 준비한 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썼던데 이게 열받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시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매겨야겠다. 플레이상으로. 뭐냐면은 이게 있어. 이효리 심리전 중에 이효리가 다가오면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각캔을 치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래. 손현이랑 야왕도 서로 가끔 각캔 치다가 각캔 무속이 당해요. 가까이 와서 이효리 안지학과에 막는 순간 존나 무서워. 이지선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8대9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9대9 됐을 때 막판에 내가 아 이거 전략이 생각났다.
싫어. 이거 무조건 각해진다. 그리고 이효리로 대시해가지고 일단 이효리 맞짱, 1번 이효리 맞짱을 제가 싫어한테 이겼어요. 그리고 2번에 싫어가 로버트였어. 대시해가지고 안자약발 안자약손에서 이효리 조절. 나 이거 걸릴 줄 알았어 싫어. 안자약발 안자약손 연속으로 하고 조절하니까 안자약손에서 싫어가 로버트로 각해 뚜리야 하고 딱 쳤단 말이야. 근데 조질로 피하고 딱딱딱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좀 판세가 많이 뒤집혔죠. 제가 로버트 에너지를 많이 빼면서 그렇게 쓰러뜨리고 막 그때 당시에는 구르기 와리갈이 없었어요. 중국에 갔다 오기 전이라서 구르기 와리갈이나 아니면 뭐 막 점프 시드로 넘어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무조건 정석이야. 그냥 때리느냐 설풍 잡느냐 이지선으로 압박하기. 그래가 그때 당시에 워낙 제가 약간 드라마틱한 순간이라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선물이 준비돼 있어서 또 그거 말고도 이것도 걸릴 줄 알았어. 로버트가 에너지가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가갸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은 이것도 걸렸어. 그러니까 원래 가갸가 이거 알아요? 근접 강펀치는 딜레이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치는 거고 원거리 강펀치는 딜레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으 하고 실패하면 이러고 있어. 균형을 잃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강펀치 나가면은 무조건 딜캐로 맞는 거예요. 이효리한테는 강화위 맞고 로버트한테는 이거 이야 원거리 강펀치 뭔지 알죠? 아 원거리 강펀치 뭔지 알죠? 이야 이거 돌려차기 알죠? 이거 맞는 거야 무조건. 근데 내가 알고 있었지. 대쉬해가지고 내가 실수한 척 대쉬해서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강펀치가 나간 척 원거리 강펀치가 실수로 나간 척하고 내가 뭐 했게 시로가 이거 무조건 이거 할 줄 알고 뭐 했게 아는 사람 자 빨리 아이씨 언제는 소통방송 하자더니 씨. 딜캐? 로봇 딜캐는 시로가 하는 거고요. 아 그렇지 머리 잡기죠 머리 잡기 실 근접 강펀치 하려다가 실수한 적 원거리 강펀치 해놓고 조금 이따 캔슬 양머리 잡기 그럼 양머리 잡기가 이걸 뛰어넘어요. 이 원거리 강펀치 뛰어넘어서 딱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부가 완전 갈리면서 막판에 제가 10대9로 역전했죠. 10대9로 역전해서 이겼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승을 해서 헤헤헤 다행이다. 아 씨발 역시 나야.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그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이라서 근데 그 에스파이터 상금 들어온 건 좀 나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200만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200만원 셋이서 나누면 얼마였더라? 그때 당시에 67만원 정도? 65만원인가? 아 65만원 65만원씩 나누면은 195만원이잖아요. 65만원에서 195만원씩 나누고 5만원은 밥 먹고 사우나비 썼습니다. 아 사우나비? 아니다 버스 타고 바로 돌아왔다. 버스비로 썼습니다. 버스비로 사우나는 그 전날 잡고 그래서 그래도 나 의리 죽이지 않아?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거지. 왜냐? 사실 원래 계획은 셋이서 1, 2, 3등 골고루 해가지고 상금 합쳐서 나누기로 했어. 거기에 특수 조항은 없었어요. 뭐 단 한 명만 탈 경우 이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런 야비한 조약은 없었어요. 그런 야비한 조약을 할 우리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도 동네형 4위 블마 8강으로 상금은 저 혼자 탔지만 200만원을 셋이서 깔끔히 약속대로 나누고 5만원은 네,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셋 다 졸라 쳐 잤습니다. 아 미싱노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에스파이터가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솔직히 당시에 우리 2007년이었잖아요. 괜찮아. 원래 기준은 350을 다 쓸어 담은 다음에 115만원씩 나누는 게 목표였지만 그래도 200만원 셋이서 나눠도 개꿀이더라고요. 65만원이면 당시 우리도 용돈으로는 충분했어요. 5만원 가지고 고속버스비 해가지고 왔고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그 뒤가 좀 웃겨요. 아무튼 그때 그 뒤로 이제 조금 있다가 에스파이터 상금을 받았어요. 저랑 부산 사이가 매우 안 좋다는 걸 빌미로 보노보노님이 좀 안 주려고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우리 불마가 장렬하게 싸워내서 얻어냈습니다. 근데 보노보노님은 저한테 줘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걸 안 주면은 그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그 뒤로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배틀페이지에서 싸움이 났어. 무슨 싸움이 났냐면
솔직히 이건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잘못한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서로 잘못한 걸로 해야 돼, 이건 진짜로. 아니 꼭 무슨 그전에도 배논 뭐 배논이니 서울이니 약간 인정 못하는 그런 자꾸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살짝 서울대 부산 자존심 싸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자존심 싸움이 맞았는데 이제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부산 가서 다 그래도 98대회를 확실히 쓸었잖아. 1등 배논 서울 사람이고, 2등 시로도 서울 사람이고, 3등 전영진은 대전 사람, 4등 동래형도 그 서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위인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랬는데, 조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에 기억 못 해요 저. 뭐 누구 특정 지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싸움이 계속 가고 있었어요. 아 약간 뭐 인정 못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약간 저도 도발을 했어요. 뭐냐면은 아우 이번에 에스파이터 소감은 부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연 대단하시더라고요. 부산의 타쿠마에 감동받았습니다. 타쿠마를 써서 무려 8강에 올라오신 분이 있을 줄은. 허세 부리지 마. 허세요? 존나 인성 터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아무튼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유, 당시에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나이는 그때 뭐 얼마였지 그때? 나이가 27 처먹어가지고 그런 철없는 발언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자꾸 나도 긁히다 보니까 나도 그때 고삐가 없었지. 예, 지금보다 훨씬, 지금은 뭐 아주 그 있잖아,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라면 옛날에 미친 호랑이였으면 지금 막 부처님이라고 허허허허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부산에서 지금 갤러리처럼 저를 증오했죠. 근데 그래도 수위는 지금 갤러리보단 안 높았어요. 아무튼 에스파이터에서 우승했다는 그걸 인정받아서 2007년 TGB가 뭐의 약자냐면 The Great Battle 2007, 중국어로는 전장 2007에 한국 대표 중에서 제가 대장으로 꼽혀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행 경비랑 거기서 쓸 숙박비랑 밥값까지 다 지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보노보노님. 근데 얼마 전에 흑피가 기억하더라고. 배논 너 TGB 2007에 대장으로 나왔던 거 맞지? 그래서 오 마이 프렌드, 역시 나의 친구야. 이래야 내 친구답지.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오, 날 기억할 줄이야. TGB 2007에서 대장으로 나왔던 놈 맞지?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뒤에 숨겨진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못함?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흡피가 착해가지고 거기까지로 끊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딱 좋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왜 좆도 못함?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흡피가 차마 뒷말은 꺼내지 못하고 흑피가 그냥 한 방울 동정심의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새끼야 나랑 연습이나 하자, 연습시켜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오늘도 톡 왔던데, 나 어저께 친구들이랑 노느라 집에 안 들어왔어, 오늘은 게임 가능해. 아니 저 선생님 저 안 물어봤는데요. 저 안 물어봤는데 누가 물어봤지? 혹시 여러분이 흑피한테 대신 물어봐줬음? 갑자기 흑피가 왜 보냈지? 나 어제 친구들이랑 노느라 집에 안 들어왔거든. 오늘은 나 게임 가능해. 그래서 무슨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던 여자애가 오빠 나 오늘 한가한데 약간 이런 뉘앙스를 살짝 받았어. 그래서 에스파이터에 대한 썰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건요. 아휴. 그때 당시에 저를 미워하셨던 부산분들, 물론 아직도 제가 믿겠지만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 그 과거의 죄를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너무 또 지나치게 증오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격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저를 너무 또 미워하는데 본인의 인생을 너무 또 희생하지 마십시오. 감성파리로 마무리. 항상 결론은 감성파리. 자, 저도 잘 돌려받고 있습니다. 사이다죠, 사이다. 아니 뭐 코카콜라죠, 사실 거의 코카콜라 수준이죠. 그 내가 이 꼴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만 겸손할 걸. 조금만 겸손했다면 지금 나의 운명이 그런 거 없나요?
내가 조금만 겸손한 인생을 걸어왔더라면 혹시 나의 운명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할까? 중국 가서 썰은 다음 기회에 한번 풀게요. 중국 가서 TGV 2007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배틀페이지에 제가 글을 여러 가지 썼었는데 TGV 2007에 대한 그 썰은 다음 기회에 한번 풀어보기로.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